연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홈튜디오의 언니와 이렇게 너무 추워요. 영상을 찍으려고 모였는데요. 오늘 저희가 할 메이크업은 바로 이겁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면서 광채 피부를 만들어주는 펄 베이스를 얇게 발라줬어요. 파운데이션 전에 발라주니까 훨씬 예쁘게 베이스 메이크업이 되어서 요즘 중요한 날에는 꼭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파운데이션이 제 피부톤보다 밝은 편이라 먼저 사용해두면 톤을 고르게 맞춰줄 수 있어요. 세럼 파운데이션은 모공을 메워주고 내 피부처럼 깨끗하게 밀착돼서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손으로 바를 때도 있는데 오늘은 물먹인 퍼프를 사용해서 더욱 얇고 밀착시켜줬어요. 요즘 종종 사용하고 있는 쿠션 팩트인데요. 오늘 트러블 올라온 부분과 붉은기가 남은 부분을 감추기 위해 커버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했어요. 컬러가 너무 밝아서 목과 귀까지 발라줬어요. 하얀 도화지에 외국인처럼 또렷하게 컨투어링 해줄 거라 생각하고 베이스를 꼼꼼하게 만들어줬어요. 오늘은 눈썹산을 높이 올려 그릴 건데요. 브라운 아이브로우로 가이드를 먼저 잡아줬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양 메이크업을 보면 짙은 눈썹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짙은 눈썹을 그려줬어요. 처음부터 짙은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가이드를 잡고 한 번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주세요. 제 눈썹이 가이드 밖으로 나와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눈썹뼈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주면서 정리를 해줄게요. 베이스 섀도우를 아이홀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번지듯 펴주세요. 그리고 아이홀 부분에 옅은 브라운으로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혼혈 메이크업 특징 중에는 깊은 쌍꺼풀과 푹 들어간 아이홀이 있을 것 같아요. 동양인 눈에는 쉽게 나올 수 없는 눈이라 아이라이너로 만들어줬어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제 헤어 컬러에 맞춰봤는데요. 퍼플이 살짝 섞인 버건디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이너에 색을 풀어줬어요. 눈 앞머리와 뒷부분에 블렌딩을 줘서 눈이 더 커 보이고 입체적인 눈매를 만들어줬어요. 짙은 컬러의 섀도우로 눈을 연장시켜주는데요. 아이라이너를 그리기 전에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입체적인 눈매를 위해 펄을 눈동자가 있는 중앙에 톡톡 올려주세요. 눈을 깜빡일 때 반짝여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언더 끝에 버건디 컬러를 길쭉한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그 안쪽 언더 속눈썹 있는 부분으로 짙은 컬러 섀도우를 사용해서 작은 그라데이션을 해줬어요. 눈 앞머리 부분에 펄 섀도우를 올려줬는데요. 스틱 타입인데 굉장히 촉촉하고 한번 사용하고 나면 웬만해선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얇게 아이라이너를 그려줬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선명하게 그려지는 제품이에요. 얇은 눈가 피부에 자극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무스하게 그려져서 쉽게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재구매 의사 200%인 아이라이너예요. 그래서 저는 혼혈처럼 큰 눈을 위해 앞트임을 그려줬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줬어요. 저처럼 속눈썹이 짧은 분들은 브러쉬가 얇은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한올한올 꼼꼼히 발라주세요. 진짜 없는 속눈썹도 만들어주는 마법을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혼혈 메이크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풍성한 아이래쉬예요. 저는 길고 풍성한 래쉬 두 가지를 섞어서 붙여줬어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 사용한 섀도우를 몇 개 사용해서 블러셔를 해줬어요.
핑크 메이크업도 광대를 살려서 해줬는데요. 그 후에 컨투어링 컬러를 믹싱해서 넓은 얼굴에 음영을 넣어줬어요. 가장 밝은 컬러로 눈썹과 코를 연결해서 콧대를 더욱 높여주고 오똑한 코끝을 위해 동그랗게 음영을 해줬어요. 밝은 컬러의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눈 밑에 꺼진 볼 부분에 발라 봉긋솟은 광대를 만들어주고요. 섀도우 가루가 떨어진 것도 함께 정리해볼게요. 광대 부분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광대 밑에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얼굴 윤곽이 더욱 살아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반짝이는 피부 표현을 연출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제 히든카드인데요. 해외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던 카일리 제너 립을 발라줬어요. 제가 워낙 입술이 얇아서 입술선 밖으로 발라 도톰하게 입술을 만들어봤어요. 짙은 컬러라서 입술선을 깨끗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카일리 제너 립이 마르면 시멘트처럼 메마른 느낌이 드는데 그 후에는 묻어남이 없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서도 입술 안쪽이 조금 지워진 정도여서 많이 만족스러웠어요. 대신 지울 때 구미호가 되는 엄청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꼭 혼자 있을 때 지워주세요. 호카호카 물담배 파이프 파이프 좀 가져볼래? 손놀리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혼혈 메이크업 혼혈? 그냥 왜 쿠킨? 약간 그니까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 메이크업 뭘 뭔지 우리가 노린 거 알 거야.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메이크업을 맞춰봤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이렇게 체코에서 핫도그 잘 팔게 생긴 혼혈 외국인 메이크업 보고 싶으면 홀리 채널로 와주시고요. 저희 연선 언니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저희 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홀리 연선이었습니다. 안녕.